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 됐습니다. 뭐, 지금 시간은 11시가 됐고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의 온도가 20도만 돼도요, 더워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환기도 한번 시켜주고 하고 있답니다. 어제 네, 밴드에서 스마일 다육 밴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찜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뱃님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합식을 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요 아이가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죠. 아이스 핑키입니다. 요거는 한 포트에 5,000원이고요. 지금 제가 다섯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작은 아이들로만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와, 색깔이 너무 예쁘죠. 지난번 공구할 때보다요, 색감이 더 예술적으로 환상적으로 들었답니다. 요거를 다섯 개를 합식을 해볼 건데 오늘은 이 20분이 또 찜을 당했답니다. 제게 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아이스 핑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골랐는데 이 20분은 18,000원입니다. 네, 직경이 15cm가 됩니다. 직경 15cm. 요 아이를 아이스 핑키 5개를 한번 합식해 보도록 할게요. 흙 털어 가지고 올게요. 네, 흙을 털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아, 흙을 털고 보니까 더 예쁩니다. 요것을 이제 제가 네, 예쁘게 안착을 시켜 줘야 되겠죠? 깔망을 좀 깔아주고요. 중간, 네, 중간 마사로 한 삽을 부어줬습니다. 여기에 행복토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심을 때는 원형 화분이라고 해도요, 앞뒤를 정해놓고 이렇게 심는 게 더 예쁘게 심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 곳을 앞쪽으로 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뿌리도 다 잘랐어요. 뿌리 정리 싹 했고, 하엽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깨끗하게 됐죠. 이 아이도 이제 물을 안 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뿌리를 잘랐으니까 오늘 바로 물은 안 줄 거고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첫물을 약간만 줄 생각입니다. 첫물은 많이 주면 안 돼요. 어느 계절에나 분갈이 하시고 나서는 첫물은 그냥 약간만, 맛배기로 약간만 주시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얘 좀 보세요. 뿌리를 털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되고, 그죠? 요 아이는 바깥쪽으로, 예,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심어 주시면 공간이 더 크니까 잘 크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요 아이를 살려서 심어 주도록 할게요. 화분 색깔하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네,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운데로, 작은 애를 가운데로 좀 주고요. 다섯 개 하면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합식을 좀 빡빡하게 이제 해주는 편이죠. 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그래도 공간이 생깁니다. 요 아이들은 잘하겠죠. 잘하면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빡빡하게 심어주는 게 예, 이쁘겠죠. 요 아이를 가운데로 가야 될 것 같으니 큰애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작은 아이 두 아이를 심어주도록 할 건데, 예, 어우, 괜찮네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빡빡하지 않냐, 화분이 작지 않냐 하실 건데, 그냥 요렇게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뭐 성장을 하니까 키가 크든지 하면 그래도 공간이 생겨요.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네 개를 그냥 화분 가쪽으로 해서 삐르롱 네 개를 심어 줄게요. 도저히 저는 이 화분이 예쁘고 여기다 심어주고 싶은데 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텅 빌 것 같은데, 그죠? 다섯 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 다섯 개가 되네요. 근데 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이거를 복토를 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섯 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흙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흙을 채워줄게요. 네, 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요 아이들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저는 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섯 개가 무리하지만 그래도 들어갔어. 이거를 흙을 가운데부터 이제 좀 채워야 되겠죠? 되는구나. 다섯 번 만에 이제 다섯 개 심어보고, 네 개 심어보고, 세 개 심어보고, 또 다섯 개 도전했다가 안 돼서 또 네 개 심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됐습니다.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흙을 채워주니까, 아우, 괜찮은데요? 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완전 빡빡이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완전 빡빡이가 지금은 됐는데, 흙 채우다 보니까 또 키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와. 와, 진짜. 몇 번을 엎었던가요?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돼요. 그죠? 안 되면 되게 알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아, 이런 방법 있었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좀 약간 삐뚤어요. 요 아이가. 흙을 조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아, 요 아이가 조금 삐뚤어요.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복토를 해줄게요. 근데 예뻐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하니 예쁜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이제 물 주면서 이제 마사도 정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물 주고 마사 정리 한 번 더 해보면. 물을 한번 주게 되면 흙들이 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흙이나 마사를 더 얹어주기도 한답니다. 아우, 성공했네요. 어렵게. 아, 진짜. 지금 몇 시쯤 됐으려나요? 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완성했답니다.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 방법을 터득했더라면 했을 건데,
몰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스마일의 승리입니다. 아, 가운데가 이제 텅하죠. 여기가 이제 입꼬지 입장 떨어진 애들 올려놓아서 입꼬지도 입꼬지로 한번 더 자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 보이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빡빡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한 70점은 주고 싶어요. 와,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아이스 핑키예요. 예, 이 아이 이름은 아이스 핑키라고 합니다.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로제트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스 핑키와 한판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긴 건 아니고 무승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예쁜 합식이 될 거예요. 그쵸? 다음번에는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예쁘게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스 핑키와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마일의 아이스 핑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